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해변가 바로 옆에 깐느 그 영화제 축제하는 데가 바로 여기 있고 바로 여기에 건물에 저희들이 주차를 했습니다. 여기 주차 해가지고 바로 오시면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즐기는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칸입니다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깐느죠, 깐느. 네, 너무 좋습니다. 해변가는 폭은 안 넓은데 길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굉장히 이쁜 해변 도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오늘 어디 갑니까? 그 칸 발레드 페스티벌이라는 네. 거죠. 아, 그 페스티벌 뭐라고 깐느 그 하는 그거는 가지 않고요. 예. 아, 미안합니다. 네. 자, 다시 그거 잘라 주세요. 안 됩니다. 뽑아 드렸는데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시죠. 또 잃어버릴라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최근에 저희 그 우리 송강호 우리 배우님께서 우리 남우주연상을 받게 된 그 칸, 그 칸의 행사가 열리는 그 팔레데 페스티벌 그 앞에 와 있습니다. 여기서 상시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24개 계단 그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. 또 저기 보시면 그 이제 황금 종려상을 표시하고 있는 저 모양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 곳에 와보니까 네, 너무 좋은 것 같고, 그, 베니스 영화제, 그리고 베를린, 그리고 이제 칸이 이제 3대 영화제로 속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, 들어보니 이제 우리 또 우리 박준현 선생님이 이제 써준 거에 보니까 그 베니스 영화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뭐죠? 그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타파하고자 새로운 영화를 하려고 이제 칸에서 이제 만들게 된 영화제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명맥을 좀 이어온 것 같습니다. 그 자세한 시작과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막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또 아이유 우리 이지은 양이 또 화제가 되었던 요 또 앞에 이제 그 네, 서명도 해주 사인도 해줘 서명이래 사인도 하고 했었던데 또 와 보니까 네 좋은데. 좋은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서 이따가 같이 사진을 찍고 가시죠. 네. 아이유, 아이유 좋아합니다. 찍어드렸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이쪽. 카메라 들이대면 다 그림이 됩니다. 오, 이 뚜뽀가 있네요. 아, 여기도